뜨겁지? 아니 어쩜 이렇게 부드럽니? 이런 날은 저런 보양식이 최고입니다 진짜. 땀 나고. 야 그냥 우리도 좋은데 능이 백수. 맞아. 저건 약이야. 네 맞아. 아 그러네요. 옛날에는 그냥 난 배부름을 좋아했거든. 고속도로 안에서 많이 보내시니까 두유를 먹거나 삶은 계란 두 개 막 그거 급하게. 아직은 유미는 괜찮아. 근데 이제 나는 요즘에도 아, 나 늦게 갱년기가 오나 막 이럴 정도로 갑자기 얼굴이 막 열이 오를 때가 있어. 나 그런 증상이 없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 면역이 떨어졌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내가 좀 챙겨 먹는 게 있어. 저기가 되면 나이를 먹으면 이 자체 내에서 다 이렇게 일주일치예요? 최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귀여워. 잊어버리지 말라고. 먹어봐. 나는 잘 먹고 이거를 이현 언니가 하사해 주는. 뭘 나눠 드시는 걸까요? 금방 먹은 거는 이제 리포좀 비타민 C라고 해서요. 흡수가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혈관 질환에 좀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항산화. 얘도 좋고 이게 몸에 좀 면역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거라고 해서 미리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예, 먹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미연 씨의 일상 루틴을 살펴봤습니다. 자 과연 원미연 씨의 루틴 점수는 몇 점일지 점수를 공개합니다. 어구 오 어 네 선생님 선생님 90점 김보민 선생님 90점 오늘 둘 다 약속한 듯이 고득점입니다. 고득점을 주셨습니다. 네 일단 뭐 밴드를 이용한 운동이 근육하고 관절을 스트레칭하고 근력을 강화하기에는 아주 효과적인 운동인데 특히 밴드가 이제 저항이 있으니까 운동 강도를 조절하기가 좀 쉽죠. 그리고 어려운 동작보다 좀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관절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밴드 운동을 해버리면 관절이 뻣뻣한 상태에서 하면은 또 쥐가 나고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관절을 좀 충분히 스트레칭한 다음에 밴드 근육 운동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김보민 선생님은 원미연 씨의 루틴 어떻게 보셨나요? 특히나 저는 이제 마지막에 섭취하셨던 이 리포종 비타민 C가 겨울철 면역력을 올리는 핵심 루틴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이 비타민 C는 많이 아시다시피 면역력의 대명사라고 불리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감기 걸리는 낌새만 나도 어른들이 비타민 C 먹어라, 뭐 과일 먹어라 이랬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귤, 귤. 그렇죠. 겨울에 한 100개 먹었어요. 손이 노래지도록. 네, 이렇게 우수한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천 면역체계와 후천 면역체계의 다양한 세포 기능을 지원해서 면역 방어에 기여를 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 C죠. 실제로 독성 화학 물질에 노출된 환자에게 비타민 C를 투여한 결과 면역 세포인 NK 세포의 활성도가 무려 10배나 상승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실 뭐 비타민 C는 비타민의 대명사로 불릴 정도로 이제 많이들 드시고 계신데 근데 리포솜 비타민 C는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일반 비타민 C와 리포솜 비타민 C 어떻게 다른 걸까요? 네, 보통 비타민 C는 물에 쉽게 녹는 수용성이라 그러죠. 그래서 섭취 시에 흡수량보다 배출량이 더 많다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량의 비타민 C를 섭취를 해도 상대적으로 대부분은 소변이나 땀으로 배출되는 거죠. 이런 흡수율의 단점을 보완해서 비타민 C를 세포와 유사한 인지질 구성원인 초미세 분자 구조로 한 번 더 감싸서 흡수율을 높인 것이 바로 리포솜 비타민 C인데요. 리포솜이 바로 이 공법의 이름입니다. 네, 이게 흡수율이 좋아서 그런지 요즘에 리포솜 화장품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높은 흡수율을 화장품에 활용을 한 거죠.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형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기 가운데 이 구가 비타민 C고요. 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이제 리포솜입니다. 우리 세포는 구조가 다른 침입 물질을 튕겨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비타민 C가 친수성인 것과 반대로 이 세포막은 친유성, 즉 소수성이기 때문에 흡수가 좀 어렵습니다. 이때 우리 몸의 세포막과 유사한 이중 인지질 구조로 되어 있는 리포솜은 기존의 세포들과 비슷한 모양이기 때문에 섭취 시에도 침입 물질이 아닌 같은 세포로 인식이 되어서 유효 성분이 체내에 보다 흡수가 빨리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세포 친화적이기 때문에 따라오는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일반 비타민 C와는 달리
위장과 같은 소화기관에서 위산에 의해 파괴되지 않고 장으로 이동해서 혈액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속쓰림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속쓰려서 못 드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좋겠네요, 진짜. 네, 일반 비타민C와 리포존 비타민C의 흡수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일반 비타민C의 체내 흡수율이 약 19% 정도 되는데 리포존 비타민C가 약 93%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흡수 과정에서 위산에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약 4배에서 5배 정도 높은 흡수율을 보일 수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실험에서는 리포존 비타민C 섭취 시에 혈장 비타민C 농도가 더 오래 지속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네, 혈장 비타민C 농도를 높게 유지하면 심지어는 암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혈중 비타민C가 데시리터당 200에서 400mg일 경우에 암세포를 사멸하는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리포존 비타민C 경구 투여 후 혈중 비타민C 농도를 관찰했더니 섭취 6시간 후에 암세포를 사멸시킬 수 있는 데시리터당 400mg 가깝게 도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네, 이게 뭐 암 예방까지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괜히 어르신들이 예전부터 비타민C는 먹어라, 꼭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네요. 네, 어르신들 말씀이 항상 맞죠. 진짜. 지혜로우시고. 그래서 비타민C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흡수율이 낮은 데다가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되지 않으니까 필수적으로 외부에서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실제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과반 이상이 비타민C 부족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비타민C가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폐렴이다, 심장병이다, 암 등 중증 질환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 특별한 질병이 없더라도 꼭 섭취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